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에는 우주기술이 있습니다. 우주기술 산업은 그저 냉전 시기의 과학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낭비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통신기술 중에 1세대 통신, 2G 통신, 3G 통신, 4G 통신, 그리고 이제는 6G 통신 시대까지 도래하게 됐는데 이 6G 통신은 인공위성을 통한 초고속 통신이 되어 지상의 기지국이 필요 없이 산간벽지 전지구 어디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의 통신기지국 건설, 하늘을 가득 메우는 통신위성의 발사 등 여러 우주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우주발사체 후발주자이지만 고중량 고체연료 로켓 발사에 세계 7번째로 성공하면서 G7 우주 강대국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최근에는 연봉 10억 공무원이 화제입니다. 바로 항공우주청이라는 새로운 국가기관의 공무원의 연봉으로서 10억을 받는 전문과학자들이 곧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공산업에서 도태된다면 우리나라 상공에 적국의 위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우방우주강국에게 주권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항공우주청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 중에는 바로 우주발사체 기지의 설치가 있습니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지구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발사를 할 경우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 로켓트가 더 쉽게 발사되는 원리를 이용해 주요 선진국들은 적도와 가까운 위치에 우주발사기지를 두곤 합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령 기아나에 우주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가장 남단이 마라도 혹은 제주 최남단에 우주발사 기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는 전남 고흥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해외 우주발사 기지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어느 지역들이 가능할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팔라우섬. 현재 팔라우섬에는 우주 관련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021년 발사된 누리호를 추적하기 위한 추적소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팔라우섬은 필리핀 민다나오섬과 비슷한 위도에 있는 인구 18,000명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도와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의 우주발사체가 떨어져도 위험할 만한 대도시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 또 다른 국가가 없는 상황으로 팔라우섬에 한국의 해외 우주기지를 짓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편하게 생활 가능하고 또 고연봉 근로자에 알맞는 어느 정도의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팔라우섬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고연봉 근로자가 생활할 만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 팔라우섬에 발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 명 한 명 소중한 연구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6G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앞두면서 이러한 우주 관련 인재들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의 몸값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라우와 같이 인구가 적고 직원들이 편하게 일하지 못할 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교민이 있는 나라인 곳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북마리아나 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가는 사이판섬 그리고 괌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섬과 괌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간 한국인들이 낳은 2세, 3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구의 40%가 한국인들인 티니언 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괌에는 약 6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미국령인 특성상 교육환경이나 생활편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직항편 노선도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연구원들의 고립감 역시 해소하기에 매우 알맞습니다.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것은 앞서 살펴본 팔라우섬보다도 적도로부터 거리가 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더 발사장이 적도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협력관계에 놓여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사업과 관련돼 한국에 부담해야 할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놀랍게도 좌우로 매우 긴 섬나라로서 적도에 걸쳐져 있는 나라답게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기에 매우 알맞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세계 우주개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연구원들의 고립감을 피하기 어려운 입지라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들 다수는 밀림 지역으로서 한국의 시골보다도 고립감이 심한 곳에 우주센터를 만들었다가는 연구원들 대부분이 10억의 연봉을 마다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재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많은 양의 FA-50 전투기를 수출했습니다. 그중 최근 조 단위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해간 나라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FA-50 관련 동남아시아 통합지원기지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나라로 말레이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싱가포르와 매우 가까워 연구원들이나 한국인 고학력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의 대도시 인프라에서 거주를 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펼쳐나가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적도와 가장 근접한 동남아 국가입니다.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제1의 선호 지역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제1의 청결도시이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항공우주센터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권역에 지어지게 된다면 땅값이 비싼 싱가포르는 사실 엄두내기 어렵고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과 인접한 권역에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제주도는 해외 지역은 아니지만 연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제주도에는 국제학교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국제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국제학교를 속속 제주도에 오픈시키면서 제주도에 강남팔학군 뺨치는 고급학군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제주도에 발령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단 지역은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최적의 지역입니다. 일찌감치 제주도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에 관한 여론이 형성됐었으나 제주도에는 현재 활발한 친중국적 성향의 환경단체 일부가 활동하며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한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남단 곶자왈 일대에는 연구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신시가 지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국제학교 입학 열기도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에 규모가 큰 우주 관련 기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너도나도 지원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외 발사체 기지가 적합할 국내와 해외 지역 다섯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사에 적합한 위치를 찾았다 해도 초고급 인력인 우주 관련 인재들이 만족할 만한 지역을 찾는 일은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우주 시대를 대비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입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토전략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국토전략TV는 최상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국토전략TV 클럽 멤버십 회원이 돼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단돈 990원, 990원의 정기 후원 금액으로 회원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며 비공개된 많은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수익금은 영상 제작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단돈 990원, 990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설계해 주세요. 멤버십 가입 방법은 댓글 꼭대기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네모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